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강상면 대성리에 나와 있고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은 2억대 굉장히 아담한 좀 한옥 주택 매물을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한옥 구조에 이제 황토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입지적으로 굉장히 서울하고 가깝습니다. 이게 강상면 세월리에서 좀더 이제 여주 쪽, 아니 경기도 광주 쪽, 곤지암 쪽으로 가다 보면 대성리라는 지역이 있고요. 거의 뭐 광주 동곤지암 쪽하고 이제 경계 쪽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동곤지암 IC로 진입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성남, 판교, 분당 이쪽으로 진입하시기 굉장히 좋으실 거고, 접근성 굉장히 좋습니다. 차도 그렇게 뭐 말리 이렇게 많이 막히지도 않고 주말에 괜찮은 입지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오늘 매물 좀뭐좀 소개를 시켜 드릴 텐데, 제가 예전에 한몇년 전에 한번 좀 촬영을 했던 매물이긴 해요. 근데 지금 보면 제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까 하천 정비 사업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잘돼 있고, 도로 포장도 지금 새로 다좀한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이제 새로 이제 오신 분이 또 공사를 좀 손을 좀 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잘돼 있는 것 같아서 좀더 좋아졌네요. 많이 좋아졌어요. 어쨌든 뭐 바로 외관하고 내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진입 도로가 이제 메인 진입 도로인데, 마을로 들어오는 도로입니다. 도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콘 포장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 차량 교행 가능하고, 2차선 도로에서 약한 100m에서 150m 정도만 들어오시면 되고요. 마을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초입이고, 지금 뭐 이렇게 공사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요. 여기 앞에 하천 정비 사업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거의 다 완성된 상태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차가 좀 지나간 다음에 또 이어가도록 하죠. 네, 저기도 이제 하천 정비 사업 때문에 차량이, 공사 차량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좌측에 이렇게 보이시는 바로 황토로 미장되는 이 주택을 좀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일단 경계 따라서는 이렇게 펜스 시공이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이 펜스 시공도 안돼 있었고, 요 밑에 지금 기초 공구리 쳐져 있는 요 부분, 요것도 안돼 있었어요. 예, 안돼 있었는데, 지금 뭐, 굉장히 깔끔하게 잘돼 있죠. 예, 요렇게 다돼 있습니다. 하얀색 철제 펜스로 굉장히 잘돼 있고, 그리고 주택이 이제 뒷부분에 주차를 하시면 돼요. 아니면 제가 지금 마을회관 앞에다 주차를 해놨는데, 거기다 한번 평소 주차하셔도 되고, 이쪽에 이제 정확한 경계는 한번 측량을 해봐야겠지만, 자, 일부 차한대 정도 될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내 땅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주차하시고 이렇게 마당으로 진입할 수 있게끔 침무가 돼 있고요. 또 이쪽에 대문 있고, 자, 이렇게 뭐돼 있습니다. 외관은 마당 쪽으로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대문 이렇게 짱짱하게 또 해놓으셨네. 들어가시면 좌측에 텃밭 이렇게 쭉 있죠.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로 지금 활용하시다 보니까 좀 풀이 많이 자라있는 상태이긴 하네요. 근데 그 와중에 상추도 잘 자라고 있네요. 자, 풀이 많은데 상추도 더군다나 잘 자라고 있고, 맨 마당 이렇게 뭐 아담하게 돼 있고요. 우측에 뭐 현관문 돼 있고, 상추 이거 빨리 뜯어야겠습니다. 비 많이 오기 전에. 상추 좀 뜯어야 됐고, 배추도 있는 것 같고, 뭘 많이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고수도 있는 것 같고,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야채, 채소류 이렇게 다돼 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풀이 많은데, 하천정비사 굉장히 깔끔하게 다돼 있습니다. 확실히 2년 전인가 3년 전에 좀 수해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저 안쪽 같은 경우는 좀 수해가 있어서 그런지 공사 굉장히 깔끔하게 완벽하게 다돼 있다. 참고하시면 되고, 옆에 개울도 이제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경계석도 이렇게 다 시공이 돼 있고, 주택의 앞부분에 이렇게 데크도 돼 있고요. 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 단층 주택이에요. 그리고 다락은 서비스 공간 있고요. 보시면 뭐어 한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와가 토기와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와로 이렇게 돼, 박공형 지붕에 기와로 돼 있고, 황토 미장으로 또 이렇게 돼 있죠. 단층 주택이라고 보시면 돼요. 세컨하우스를 쓰기에는 뭐 거의 적당합니다. 제가 볼땐 작지도 않고 굉장히 적당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야외 수도가도 이렇게 뭐잘돼 있고, 마당 굉장히 아담하네요. 아담하게 텃밭도 마당 사이즈에 비해서는 상당히 넓은 텃밭을 가지고 있어요. 자, 외관은 뭐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데크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부목 데크인데, 뭐 칠을 한번 하신 것 같네요. 한번 하신 것 같고, 바베큐장
또 물도 흐르고 하면은 여기 또 굉장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물 흐르는 소리에 이렇게 그죠? 네, 좀 공간 이렇게 에어비앤비 돌리기에도 좋을 것 같고. 자, 내부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관문 이렇게 네, 열고 들어가시면 뭐 전실 있고 신발장이라든가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좌측에 네, 삼면등 슬라이딩도, 이 슬라이딩도 새로 하신 겁니다. 다 약간 슬림형으로 고급형으로 하신 것 같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바로 네, 거실 공간 이렇게 다락까지 천장을 넓게 뽑으셔가지고 공간감 굉장히 좋고요. 네, 나무 향도 굉장히 좋고 우측에는 욕실 잘 돼 있습니다. 현대식으로 이렇게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주방, 네, 주방도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주택의 면적 대비 주방은 좀 큰 편이에요. 그리고 저기 이제 세탁실까지 같이 이게 좀 세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주차장으로 나갈 수 있는 요 방화문 이쪽에 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뒷부분으로 나갈 수 있게끔 출입문 되어 있고, 본 주택의 유일한 방이죠. 방 있는데 붙박이장까지 되어 있네요. 아, 이게 편백향인 것 같아요. 루바 냄새인데 굉장히 나무향이 진합니다. 진한 게 나서 굉장히 좋고 건강한 느낌이 있고, 방 사이즈도 예, 넓죠? 넓게 잘 되어 있고요. 1층은 방 하나, 뭐 거실 하나, 욕실 하나, 주방 뭐 이렇게 굉장히 간촐하게 되어 있어요. 자, 2층 다락. 여기 창고, 계단에 창고 공간 있고, 요 계단이 조금 좀 가파른 감이 좀 있고. 자, 올라오시면 다락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손님들이나 이렇게 뭐 자녀분들 오시면 요 공간에서 취침할 수 있는 충분한 사이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관리를 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세컨용인데도 불구하고 잘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다락에서 내려다보는 공간 이렇게 있고요. 예, 네, 뭐 서울과의 접근성 좋고 아담하고 금액도 부담되지 않은 네, 그런 좀 정말 전형적인 세컨하우스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강상면 대성리에 예, 소재하는 2억대 한옥 스타일의 황토집 세컨하우스 좀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아, 제가 몇 년 만에 사시는 요 매물 다시 촬영을 하러 오는데, 예, 더 많이 좋아졌네요. 환경이 좋아졌고, 주변 환경도 좋아졌고, 예, 오늘 날씨가 좋아서 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모로 좀, 매수하셔가지고 돈을 좀 비용을 많이 지불하신 것 같습니다. 잘 관리되어 있고, 요 마당만 조금 좀 아무래도 세컨하우스다 보니까, 예, 좀 풀이나 이런 게 좀 관리는 안 되어 있네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정말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요즘에 좀 귀한 매물이죠. 2억대 세컨하우스가 좀 귀한데, 용문 뭐 단월 용문에도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용문에도 없고, 요 정도 이렇게 컨디션 좋은 거는 용문에도 별로 없고, 단월 청원 양동 이쪽으로 넘어가야 좀 요즘에 좀 2억대 매물이 좀 있습니다. 그나마 좀 많이 좀 계약이 많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본 매물도 좀 귀한 매물에 속해 있습니다. 또 가격도 많이 조정하셨고 2억대로 조정하셨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강남하고 접근성을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제 뭐 완전 여름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건강관리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 어르신분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웬만하면 야외활동 지금 이 시간에는 햇볕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따가우니까 웬만하면 좀 집 안에 이렇게 좀 편하게 좀 쉬시는 걸 쉬셨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전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